자, 안녕하세요. 아라티브입니다. 오늘 자연산 참돔 낚시로 방금 왔어요. 떠달라고 왔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무게 한번 줄게요. 자, 무게는 2kg 나오고요. 사이즈. 한48 정도. 48 정도 되네.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고, 양식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양식.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자, 이게 양식이. 양식, 자연산. 어이구. 이렇게 놔두면 딱 비교가 되죠? 양식하고 자연산하고. 아이고, 저리 가. 가마.
확실히 자연산이 돔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이 확실히 살이 좋아요. 뭐 이제 감성돔이나 돌돔이나 참돔도 마찬가지고 돔 종류는 자연산이 확실히 살이 좋다는 거. 요거 한번 산수유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전자조리 고장이 나가지고 일반 저울로 하는데 아까 2kg짜리인데 여기 800g 나와요. 800g.
2kg짜리 2kg 잡아서 800g. 이제 전자저울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을 텐데 대충 그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될까? 자, 가끔 보면은 어떤 회는 왜 막 썰고 어떤 회는 이렇게 당겨서 쓸고 지금은 왜 이렇게 퍼 뜨듯이 써냈는지 이제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 어종에 따라서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게 다 틀리다 보니까 그 어종에 맞게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대로 그냥 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참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별로 아니면 혹시 뭐 접시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좀 두께도 조절해 가면서 썰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kg짜리인데 이 접시를 다 채우기 위해서 얇게 썰면은 이게 한 두 접시도 나올 거예요. 근데 한 접시에 다 채워야 되니까 그것도 한 접시에 채워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참돔같이 약간 살이 무를 수도 있는 그런 어종은 약간 살을 좀 두껍게 썰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두껍게 썬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돔 2kg짜리 잡아가지고 한번 한 접시 만들어 봤어요. 자연산이고요. 낚시로 방금 잡아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